육각 연필꽂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육각 판이 필요하고요. 15 곱하기 15cm 정사각형 종이가 6장. 그 다음에 꽃날의 학적기 1번을 사용했어요. 이걸로 6장 장식할 종이. 이게 필요합니다. 양면이 틀린 색종이를 준비하시고요. 접기선 방법을 잘 보시고 펼쳐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제일 작은 정사각형을 안으로 접어줍니다. 내 모서리를. 여기 사이로 집어넣어서 삼각 기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삼각 기둥이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6개를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 정사각형 무늬 모양이 바깥으로 나오게끔 해서 하나씩 다 붙여줄 거예요. 붙여주시고. 목공 본드를 이용해서 붙여준 다음에 굳을 때까지 이걸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한참 누르고 있으면 팔이 아프니까 굳을 때까지 집게를 집어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마를 때까지. 이렇게 해서 6개를 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6개의 육각을 다 붙여주신 다음에 틀에다가 맞춰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글루건으로 여기 발라서 붙이셔도 되고요. 글루건 바르면 여기가 모양이 보기 싫으니까 조금 마르는 속도를 주시고 오공본드로 발라주세요. 오공본드는 마르고 나면 본드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오공 본드를 듬뿍듬뿍 발라서 굳을 때까지 여기 장식하는 거를 접어 볼 거예요. 원래는 요 사이즈로 5cm 곱하기 5cm 사이즈로 접어서 요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다 장식을 해야 되는데 강좌에 잘안 보이기 때문에 큰 종이로 접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늬면이 안쪽으로 가게 접어주세요.
쌍배접기를 할 겁니다. 문접기를 한 다음에 삼각접기로 접은 선을 내줍니다. 그래서 뒤집으셔서 방석접기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펼치셔서 다시 문접기를 하시고요. 그러면 접기 선대로 펼쳐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쌍배접기입니다. 쌍배접기. 쌍배접기를 완성하신 다음에 여기를 펼쳐 눌러주세요. 네 면을 모두 펼쳐서 눌러주세요. 한쪽 면만 이렇게 잡아 올리시고 누르셔서 중심 부분이 뾰족해지게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아이스크림 접기 하셔서 네 군데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곳을 다 접은 모습입니다. 이거를 5cm 곱하기 5cm 종이를 이용하셔서 6장을 준비하셔서 여기 정사각형 부분에다가 장식을 해주시면 돼요. 같은 색으로 6개를 하셔도 되고요. 틀린 색깔로 6개를 하셔도 되고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본드가 마를 때까지 손으로 꾹꾹 눌러서 어느 정도 고정이 될 때까지 만져줍니다. 입구 부분은 장미를 이용해서 붙여줄 거예요. 중간 부분이 보기 싫으니까 붙여줄 겁니다. 이 장미는 다음 시간에 만들기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장미 아니고 다른 걸로 장식하셔도 됩니다. 제가 장미라, 이름이 장미라, 장미를 많이 만드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공본드가 굳을 때까지 놔두시면 육각 연필꽂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